안녕. 하지마! 하지마! 엄마! 반성했던 것도가 있었는데 소시오패스는 약간 이런 댓글들까지 있어가지고 안녕! 안녕! 응? 가방이 너무 무거워. 안녕 왜 안 해줘? 방금까지 잘했잖아. 짱구! 안녕 안 해? 코 그만 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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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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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사소한 거를 빌어보자. 아주 사소한. 난 내일 촬영 NG 안 나고 빨리 끝나는 거. 저희는 뭐 빌래? 야근 안 하고 빨리 오는 거. 짱구는 내일 우리 집 가서 말썽 안 부리고 잘 놀고 오는 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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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해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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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오늘. 머린 여전히 없네. 짱구 약간 라따뚜이 같은데, 쥐. 어린이집 가서 열심히 하고 와. 엄마 아빠는 돈 벌고 올게. 어? 불었네. 착착착착착착착. 까꿍. 어? 네. 저희 1탄 오픈이 언제죠? 오픈했어요. 했어요? 네. 22일이었어요? 어제. 아. 어제 보내드릴 걸. 회사에서 반응이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너무 잘. 다들 보는 사람마다 재밌다. 어, 근데 2탄은 좀 그렇게 재밌는 연상법. 과자를 진짜 좋아하는데 밥을 먹는 양은 적은데 그 모자란 칼로리를 약간 과자로 채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제 탄수화물을 계속 먹는 것보다는 칼로리도 별로 좀 안 높고 프로틴 이런 것 포함되어 있는 과자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리츠베러 크래커를 지금 대량으로 쟁여놨는데 통밀 추러스, 어니언, 약콩, 쑥, 얼그레이 약간 미츠 맛인데 훨씬 건강한 미츠 맛? 어차피 과자 먹을 거 기왕이면 프로틴까지 먹는 게 좋으니까. 밑에 후토 이모지 내 PB 제품 중심으로 주간 상향 추세. 왜냐면 이게 가져가 긴 했을 거라 그래. 난 갖고 타이돌이다이나. 티셔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인 플로움 건데 흰색도 있는데 검은색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검은색도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요걸 입고 촬영을 갔다 왔고요. 플로움 트레이드마크인 요 블라우스. 제가 가지고 있는 컵케이크 옷이 여름 거 두 개, 겨울 거 두 개, 총 네 개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디자인인데 색깔만 다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이더에서 산 건데 저희 남편이 극혐하는 나시 유부녀는 나시를 입으면 안 된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나시 원피스인데 저는 자켓을 위해 걸치고 요거 촬영용으로 입었습니다. 来週から1月で1人でしないといけなくて、ご飯作るのも、オリンピック中は、 안녕!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뭐 잘 할 수 있겠죠? 뭐 다들 하는 거니까. 네, 엄마가 손은 입에 넣지 말라고 했잖아. 앉아서 먹는 거라고 몇 번 얘기해요? 앉으세요. 서서 먹다가 넘어지면 뇌진탕 걸려요. 밥 먹어봐. 밥 다 먹었어. 그냥 불닭 볶음면도 매워서 잘 못 먹는데 회사 직원 중에 일본인 직원인데 곱하기 4인 거 있잖아. 그니까 햇보다 더 매운 거 있었거든. 보라색깔 봉지 그것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는 사람이 있어. 일본인이 햇보다 더 했다고? 응, 그거 그 보라색깔 봉지. 왜? 기저귀 다 비친다. 옷을 너무 초라하게 입고 나왔어. 어디가? 거기 아니야. 마트 가는데 한 30년 걸리겠다, 이 속도라면. 그 뭐 보일 때마다 멈춰서면 어떻게 가?
강아지, 강아지 한 마리. 윤기 아니야? 엄마지, 엄마. 엄마. 왼쪽이 엄마야? 오른쪽 아니고? 안녕, 아이!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사지 말자. 맥주 있잖아, 맥주 먹어. 맥주 없다, 하나 봅시다. 저희가 드디어 식세기를 장만을 했습니다. 계속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은근히 집안일에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일하는 시간에 지장을 받아서 식세기를 장만을 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열받는 게 제가 이걸 쿠팡에서 55만 5천 원을 주고 샀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음날 8만 원을 할인을 하더라고요. 購入品専用種のする箱みたいなのもあったんですけど高さがちょっと足りなくて普通のこうなんかパケットみたいなを買いました。 私最近反省したことがありまして先月だったかな前載せた動画の私と旦那の言い方話し方 指摘するコメントが 多くて 남편은 저를 멸치라고 부르고 저는 남편을 돼지라고 부르거든요. 깡말라서 멸치고 남편은 저 만나기 전보다 8kg 가까이 쳐가지고 돼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실 저희가 따로 부른 애칭이 있는데 영상에서는 좀 나쁘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막 서로 장난칠 때 야 돼지 새끼야 멸치 새끼야 막 이러면서 노는데 거기 영상 댓글에 부부끼리 말투가 그게 뭐냐 애기가 보고 배운다 라는 지적부터 시작해서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같다 소시오패스니 약간 이런 댓글들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인지를 하기 시작해서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10년 넘게 친구 사이였다가 이제 부부가 되다 보니까 그 예전 말버릇이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부부이기도 한데 찐친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어제 이틀 전인가? 남편을 앉혀놓고 얘기를 좀 진지하게 했어요. 댓글을 얘기해주면서 친하니까 그냥 멸치야 돼지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자기는 말투가 좀 딱딱한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더 오해를 할 수 있다. 평소에 안 그런데 왜 카메라만 켜면 더 그러냐. 이제 그러지 말자 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했고 짱구 앞에서는 특히 말투를 조심을 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했어요. 남편이 카메라만 켜면 좀 고장이 나요. 더 막 틱틱거리고 창피한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영상에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욕 같은 것도 저는 워낙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악플에 워낙 많이 시달렸다 보니까 좀 내성이 생겨서 괜찮은데 남편은 아무래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다 보니까 조금 심하다 싶은 댓글은 삭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암튼 뭐 멸치 돼지는 저희만의 애칭 같은 거였는데 뭐 저희도 이제 30대에다가 어린 나이도 아니니 말투에 좀 조심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남편.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이유식 준비 완료했고 이제 좀 있으면 슬슬 애기 데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